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 변경. 예, 아,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. 여기 용도 변경 부분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. 주택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게 정해놨다는 거죠. 그래서 1종 근린, 2종 근린, 근린생활시설 서비스 시설들이죠.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데 안마원, 그 다음에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 이런 건 안 돼요. 네, 이건 유흥업소들은 안 돼. 안 되고 종교시설 주택을 종교시설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유자가 노상유의자 아닙니다. 노상유의자 술 먹고 도로 나가는 사람 노상유의자라고 하는데 그 약자가 아니고 노인과 유아를 말해요. 노유자, 네, 노인 유아 복지시설. 그 복지시설들은 그래서 주택에서 변경이 가능해요. 그다음에 박물관 및 미술관도 변경 가능하죠.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바꿀 때고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바꿀 땐 역시 주택도 바꿀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바꿀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흥시설들을 안 되죠. 네. 똑같아요. 종교, 노유자, 박물관 다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이건 건물 건축물을 다시 주택 용도로 바꾸는 거. 그러니까 주택이 뭐 종교시설로 갔다가 종교시설이 다시 주택으로 오는 거.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. 네.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바꿀 때 근데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바꿀 때는 역시 유흥업소 안 되지만 근린생활시설 바꿀 수 있고요. 종교 바꿀 수 있고 여기 있죠. 교육원 및 연구소가 있어요. 연구소도 있고 노유자실 아까 맞았고 박물관 미술관도 했고 물류창고들도 들어가 있죠. 왜냐면 이게 공장 등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은 이런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는 노래방이나 뭐 안마시설 이런 걸로 바꿀 수 없습니다. 유휴시설도 들어갈 수 없어요. 그래서 이것들 바꿀 수 없다는 것들은 느낌적으로 알겠죠. 그죠? 뭐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 갑자기 노래방을 만들어?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이 용도변경의 제한에 속한다는 겁니다.